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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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신은아 이은혜 씨.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너무 지금 설레는 마음이 한가득하고요. 저도 설레요. 네, 저희가 잘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데스록 좀 뭔데 수치가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여기를? 네. 여기를 잘라드리고요. 또 눈은요? 눈 크게? 크게? 눈 크게요? 코는요? 아, 됐어요. 코는 괜찮아요. 코는 마음에 드시나요?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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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 상패 통쾌 탈북 미녀들과 함께하는 상상초월 남한 정복기 맛과 맛 그리고 웃음과 감동이 살아있는 1%의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다들 기대하시라요. 최강 미녀 군단이 찾은 첫 번째 여행지는 순천. 대한민국의 생태 수도로 불리는 전라남도 순천. 그 참 멋있구나. 이야. 이 탄성이 절로 나오는 여기는 어딥니까? 대한민국 1% 순천만 용산전망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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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씨 지금 진정하시고요. 문화체육청이 지정한 국내 최초의 갯벌 문화재 순천만. 대규모 갈대밭과 갯벌 철새 등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은 자연의 생태와 아름다운 경관이 조화를 이룬 순천을 대표하는 1%의 명소입니다. 우와, 야야, 이거야, 저기 봐. 야, 이거 우리 옥수수 같지 않냐? 옥수수인가? 어? 옥수수는 같지 않는데. 잠깐만. 여기 이거 옥수수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갈대밭이에요. 이게 갈대예요? 이렇게 넓어요? 저희는 TV에서만 봤거든요. 여기 아, 여기 빠지면 죽는다고 들었는데 진짜세요? 죽는데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갈대밭에 빠지면 살아 못 난다고. 왜요? 아, 네. 저런 하나, 갈대밭의 괴소문이 거짓으로 드러나던 날 갈대의 매력에 푹 빠진 두 사람. 그리고 그런 그녀들에게 푹 빠진 한국의 남자들. 반갑습니다. 예뻐요. 젊은 나왔습니다. 네, 이뻐요.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이요. 네. 정말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 다 알아듣습니다. 아, 북한에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탈북 미녀들의 아름다움 앞에 어머, 이분 너무 긴장하셨다. 아니, 무리에서 이탈하셨어요? 아니, 저는 맞선 나오셨어요, 지금 갑자기. 눈에 띄는 미모 덕분에 가는 곳마다 관심 집중이요 환호창렬하니. 이야, 그저 우리 은혜하구나. 기분이 왔다겠구나. 그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북녀들의 인기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가 등장했으니. 누군가가 했던 게 뭐죠? 올챙이가 개구리를 변할 때 뭐예요? 뭐라 설마설 아주 미묘한 외모를 지닌 정체불명의 생명체 발견. 누구냐 넌? 이게 왜 팔이 아프고? 뭐예요? 짱뚱어. 짱뚱어? 짱뚱어요? 짱뚱어래요. 짱뚱어. 처음 봤어요. 은하야, 나는 이게 올챙이가 한국 올챙이는 왜 이렇게 개구리 변하기 전에 그 올챙이 다리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게 생선이에요, 생선. 아, 이거 먹는 건데? 먹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요? 네. 이거 이 식어만 데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씻어가지고 요리를 매운탕을 하고. 그렇습니까? 갯벌의 마술사라 불리는 짱뚱어. 툭 튀어나온 눈에 큰 입. 이게요. 못생겨도 맛은 좋다니까요. 진짜 못생겼다. 안녕하세요. 저희 짱뚱어 한 점 끓여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작은요. 동료들 부탁에 기다렸다는 듯이 요리가 시작되는데. 너무 잔인해요. 짱뚱어가 너무 가엽어요. 안 먹어요? 아니요, 그래도 먹을까요?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초여름부터 초겨울까지가 제맛이 난 짱뚱어. 갯벌에서만 잡히는 자연산 짱뚱어의 살만 발라내 들깨와 시래기 듬뿍 넣고 끓인 짱뚱어 탕은 주어탕과 비슷하고 훨씬 구수한 맛을 낸답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보양식으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렇게 굽나 봐요. 우치에 기운 짱뚱어에 굵은 소금을 뿌려 구우면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른다는 짱뚱어 부위가 되는데요. 은혜 동무, 맛이 어디었습니까? 이렇게 맛... 그렇게 맛있습니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쑥으로 콩당... 입을 한 순차...